비가 오네요. 우리가 그 시골에서 살다 보면 우연찮게 나무를 비용 안 들이고 획득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 옆에 위험목을 시에서 제거를 해주는 경우 주민이 내가 좀 쓰겠다 그러면 원하는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 나무들도 그렇게 해서 다 획득한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차에 싣고 올라 그러면 그 무게가 얼마인지 대충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1톤 차인데 나무가 뭐 2톤짜리 실으면 안 되잖아요. 차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나무를 생나무일 때 눈으로 봐서 아, 저거 몇 킬로그램이다. 저거 몇 킬로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끝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는 보자. 저게 6m 좀 더 되니까 한 700kg? 700kg 정도 될 것 같아요. 600에서 700kg. 어떻게 계산하냐면 나무 우리 인체도 70%가 물이잖아요. 나무 얘도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몇 프로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물이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리터 같은 경우는 1kg이죠. 20리터면 20kg입니다. 물일 경우에 우리 흔히 그 주유소에서 휘발유 20리터 한 말 사면 그게 20kg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진 않지만 뭐 단위 뭐 계산 이런 거 있는데 아우 막 찾아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일단 그건 기억을 해 놓으시고 1리터는 1kg이다. 리터라는 게 부피잖아요. 1리터일 경우에 1000cm 세제곱입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바꾸고 단위 환산하고 그러면 복잡한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1리터가 1000세제곱센티미터니까 센치로 가지고 부피를 구한 다음에 공 3개를 띄워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일단 원구하고 말구가 있죠. 말구가 있고 저쪽에 원구가 있는데 밑둥구리 작은 쪽을 기준해서 1m 정도만 부피를 계산해 볼게요. 일단 부피를 계산해 볼게요. 최적을 계산해 보는데 요걸 이제 그 원기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원기둥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죠. 근데 그것도 너무 복잡하니까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 지름이 가로, 세로 두 개를 다 형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9치니까 270, 30cm라고 보고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30cm 곱하기 30cm 곱하기 1m 그러니까 100cm 이렇게 하면 9만이 나옵니다. 9만. 9만에서 뒤에 공 3개를 빼버려요. 그럼 90이 나오죠? 이게 90kg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름이 30cm짜리 1m 90kg 정도 나간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충. 이게 6m 정도 되니까 6, 54, 540kg. 그렇게 되는데 저쪽에 원구 쪽은 엄청 커요.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그래서 제가 한 100kg 정도 좀 더 주려고 합니다. 640kg, 600에서 한 700kg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공방 지을 때 복감으로 쓰려고 하는데 나무를 아직 다 못 구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이렇게
우연치 않게 나무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위험목이라든가 그리고 뭐 도로 정비 사업 그리고 공사하는데 나오는 그 나무들,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옆에 뭐 산을 건드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무를 이제 잘라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겨울철에 또 눈이 많이 오면 나무가 부러지고 이런 나무들도 있어요. 서리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잘 모아두면, 나무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걸 잘 모아두면 아주 좋은 재료로 써먹을 수가 있죠. 하나 기억을 해 놓으면 됩니다. 30cm 기준으로 30 곱하기 30 곱하기, 저는 막 딱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계산하죠. 그러니까 30cm구나. 3 곱하기 3, 3, 3은 9, 9네. 1m면 90kg. 저게 3, 3은 9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9kg 일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900kg 일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90kg죠. 간단히 나오죠. 제가 그래도 들어가서 제가 종이에다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지름이 30cm라 그러면 30cm 쭉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크니까 살이 많이 남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30 가로 곱하기 30 곱하기 일단 1m만 한다 그러면 1m니까 100cm죠. 100cm 곱하기 100 하면은 9만이 나옵니다. 9만. 9만에서 뒤에 세 개를 띄어버리면 90kg죠. 90kg. 뒤쪽에는 부피를 좀 크게, 실제 부피보다 크게 잡았죠. 이쪽에는 실제 부피보다 작게 잡게 되고, 여기 있는 남아있는 피죽들을 이쪽에 크게 잡은 부분에다가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남는 부분을 이쪽에다 갖다 붙인다. 그럼 대충 얼추 비슷하죠. 이게 물 위에 뜨니까 물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물의 무게보다는 가볍게 계산되는 거니 운반하는데 안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유리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리터는 1kg, 1리터는 1000세제곱센티미터. 그렇기 때문에 센치로 계산한 다음에 공 3개를 띄워버리면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생나무일 때 이렇고요. 산에서 이제 바로 뱄을 때 그런 거고, 나무는 보통 이제 잘 마르면 함수율이 12% 정도 되고요. 대기 중에서 일반적으로 건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뭐 1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2%에서 한 20% 사이에 수분을 갖고 있는 거죠. 잘 말랐을 경우에. 결국은 산에서 나무를 뱄을 때 무게가, 잘 말랐을 때 무게와 비교를 하게 되면 5배가 차이가 납니다. 식나무와 마른 나무. 5배 차이가 납니다. 생나무가 100kg이면 마른 나무는 20kg이죠. 대략 5배 정도.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 보통 석가래를 12자를, 여기 이게 15cm, 그리고 12자니까 360cm. 3m 60. 이런 나무를 석가래 작업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대충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면 한 80kg 정도 나옵니다. 80kg. 석가래 치목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덜 말랐을 때니까. 나중에 이제 집을 조립을 할때 보면 엄청 가볍습니다. 작업할 때 무게하고 나중에 말랐을 때 무게가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석가래가 한 6개월 이상 잘 건조가 됐다. 침묵한 이후에 6개월 정도 있다가 집을 세운다 그러면 무게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80kg짜리가 20kg 정도밖에 안 느껴진다. 엄청 가벼워요. 아니, 80kg짜리가 5분의 1이니까 20kg도 안 나가는 거죠. 17kg 정도 나가겠구나. 17kg. 엄청 가볍죠.